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자기와 가족,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쭉 기본적인 그 관계의 확장 속에서 나와 가족 또는 가족 중에서는 이제 물론 가까운 인간관계 되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고 해.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형도 있고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서로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배치되는 요소 때문에 가까이 살기보다 떨어져서 서로에게 작은 존재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했죠. 그러한 관계가 이제 좀 더 나아가지고 그 사회로 나아갈 때 이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일 먼저 그 타고난 그릇에 의한 양상입니다. 그릇에 의한 양상. 그릇에 의한 양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고난 글자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일날 태어났느냐, 병일날 태어났느냐, 을일날 태어났느냐, 신일날 태어났느냐 때문이 아니라, 고유의 그 글자들이 갖는 기질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향, 기질인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의 관계에 의해서 팔자내의 이 갑목이 기토를 가진 것이나 병화가 신금을 가진 것이나 을목이 무토를 가진 것이나 또 신금이 갑목을 가진 것이나 이것이 전부 다 어떤 동일한 관계에 있다 했죠. 관계. 동일한 관계에 의해서 이 갑이 기를 만나면 무엇을 만난 것이다. 육친적으로 정 재를 만난 것이다. 정재. 자, 갑일날 태어난 사람, 신일날 태어난 사람, 이런 다양한 일진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 타고난 간지 속에 이러한 글자들이 나타나니까 기질이 어떻게 타고 유사성을 가지더라죠. 그 유사성을 가지는데 월지 태어난 그 달. 태어난 달에 있는 글자가 가장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간섭을 주어서 무엇을 형성한다고 해. 그것이 하나의 격처럼.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 살아가는 방식, 문제 해결 양식.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격인데, 이 경우에 이제 정제라고 하는 글자가 간섭을 했을 때, 이 글자도 전부 다 유사한 습성이나 행동적인 양상을 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격이라고 하는 인자를 통해서 무엇을 해? 그 사람의 습성과 행위가 만들어지고 또 해결 양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날 때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에 이제 동일한 격이나 간지 육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무언가 해결하려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뭐 새로운 얼굴을 만났는데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습성, 해결 양식,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고 흡사하다고 느끼면 거기에서 뭘 느낀다고 해. 같은 격끼리는 그 동질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날 때 비슷한 부류가 있겠죠. 처부수자 아니면은 웬만하면 타협하자 아니면 다 끌어안자 이렇게 그룹이 여러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사회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결국 또 어떤 방식이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 또 반대 생각을 가진 무리가 있겠죠. 여기에 어떤 관계에 서로 조화적인 관계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격이 같다는 것은 자연의 어떤 흐름을 볼 때는, 대체로 그 꽃피는 계절이 비슷하고 열매 맺는 계절이 비슷한 것끼리는 그릇은 좀 크고 작고 차이가 있어도
살아가는 방식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유사하다. 살아가는 방식이 유사한 존재들끼리 여러 존재가 이제 이 사회에는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저 사람은 나와 해결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해결 방식이 뭐냐? 자르는 거다 이거죠. 아닌 것은 자르는 사람이고 나는 뭐냐? 웬만하면 그걸 서로 타협하자. 그럼 타협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이럴 때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해가지고 이 사회 전체를, 전체의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나부터 출발하여 가족, 그 다음에 가까운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사회로 나갔을 때의 해결 양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머릿속에, 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아, 저 과는 이과구나. 저 사람은 이과에 속하는구나. 나는 이과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가야 뭐가 된다고 해. 산에는 뭐만 삽니까? 도토리나무만 삽니까? 뭐 소나무도 살고 뭐다 살죠. 그래서 5만 종류의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산에는 살고 있다. 그것이 다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고 해.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바로 이 사회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자연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 대자연의 모양만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자기가 살아가야 할 방법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왜 괴로우냐? 왜 괴로우냐? 나하고 생각 같은 사람만 이 산에 모여 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손가락 걸고 손도장 찍고 합니다. 손가락 걸고 손도장 찍는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게더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대자연의 자연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결국은 섞여서 결국은 조화를 갖추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인정하라고 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나와 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이 똑같으면은 똑같은 그냥 물 속에 내가 하나의 개체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나는 다르고 싶고, 그 다음 저 사람은 내가 닮아서 있기를 그렇게 바랐냐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대자연은 뭐라고 해?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 놨고, 대체로 해결 양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흡사한 무리는 있을 수 있으나, 같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자연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타고난 그릇, 가족, 그 다음에 사회. 그렇게 융통성 있게 다양성을 생각해야만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를 잃지도 않고 사회 속에 자기 존재를 또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속된 표현을 하면 막 자기하고 생각이 다 정달라서 도저히 막 마음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 아, 국산은 여러 질이다. 여러 질이다 이거예요. 가게에 가면 뭐, 물건도, 똑같은 용도의 물건도 막 수십 종류죠. 왜 다를까요? 용도는 같은데. 원래 대자연이 뭐라고 해요? 각종 기운으로 결국은 만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각종 기운으로. 즉, 봄에는 목의 기운에 우선 치중하여 만들어내고, 여름에는 불의 기운에 우선 치중하여 만물이 늘어지고, 팽창하고, 겨울에는 만물이 움츠려가 있죠, 그죠? 만물이 움츠려가 있는 그러한 기운을 어디에다 뿌렸다? 하늘과 땅에, 대지에 뿌려놓았으므로, 각종 식물, 각종 동물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타고난 그릇에서 나와 사회까지 연결해 나갈 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배가 아파서 나와도, 같은 아버지, 같은 엄마 한 배에서 나와도,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어쩌면 이렇게 다르겠느냐. 형제라도.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게 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
대자연의 모습, 대자연의 운동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릇에 의해서 변화 요소가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도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거죠.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상이라는 글자는 그 인생 무상이다 뭐 이렇게 아주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건데, 주로 많이 쓰는데, 실제로 무상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하고 그릇이 같고 기질이 아무리 유사하다 하더라도 무엇에 의하여, 운에 의해서 이 무상의 흐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히 엎드려 있지도 않고 영원히 튀어올라오지도 않더라.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 맺고 가을에는 결실하여 떨어지고 낙과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살아가더라. 이런 변화성을 어떻게 해요? 각 개체가 다 가지고 그런 변화 양상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항상 뭐예요? 봄날, 여름날, 가을날까지는 전부 다 자기 모습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자기 모습으로. 그리고 겨울날은 싫다는 거예요. 겨울날은 싫다. 그래서 이 겨울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자기 삶을 크게 허비하고 소비하더라고요. 이 겨울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인생에 누구든지 겨울이 있고 누구든지 밤이 있다. 누구든지 있는 밤과 겨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음 봄에 큰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겨울에 말라 죽어버리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되는 바탕,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잘 해야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자라고 싶지 않은 시기는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도 나무는 자라고 싶고 꽃이 되고 싶고 열매가 되고 싶다 이거죠. 이 사이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일종의 스트레스예요. 일종의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이제 해가 바뀔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큰 결실을 이루느냐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조금 오르막이 있을 때 이 오르막에서 잘 결실과 매듭을 지어가지고 내리막을 잘 타면 많이 안 내려가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요때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욕심을 가져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르는 것도 스트레스고 힘들다면 힘든 것이고 내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라? 욕망을 조절하라. 욕망을 조절하라.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원숭이 두 마리를, 이렇게, 원숭이를, 두 마리를 이렇게 울 안에 가두고, 전기적인 자극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줬을 때 우리가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관찰했는데, 여기 A방화가 B방에 있는 원숭이가 여기 보면은 스위치를 끌 수 있도록 장치를 한 거예요. 장치를 하고 여기에 스위치를 또 하나 달아가지고 B방에 있는 원숭이가 스위치를 내리면 A방에 있는 원숭이에게 주는 전기자극도 끊긴단 말이죠. 끊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전기자극을 딱 줍니다. 전기자극을 주니까 전부 다 전기자극에 의해서 막 뭔가 행동을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래서 이 원숭이 보니까 스위치가 있어서 탁 내리니까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전기자극이 오면은, 저 스위치 내리면 꺼지는구나 하고 학습된 거죠. 학습이 있어서 생기겠죠. 그럼 A 원숭이도 전기자극이 오니까
뭔가 참막 그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슬쩍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두 원숭이가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학습이 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A 원숭이, B 원숭이가 학습이 잘 되니까 전기 자극만 오면 바로 탁 끄는 거죠. 이제는 학습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A 원숭이는 전기 자극 받아가지고 스위치를 끌려고 탁 하는데 전기가 꺼지더라고요. 전기 자극이 멈추더라고요. 야, 그럼 이게 아닌가 이런 거죠. 아닌가. 스위치를 안 꺼도 저절로 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다음 그 다음 전기 자극이 올 때 한번 기다려봤어요. 이렇게 다 턱을 꼬이고 예. 누워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자. 어째 드는지. 조금 있으니까 스위치가 꺼지죠, 그죠? B가 끄니까. B 원숭이가 스위치를 내리니까 꺼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전기 자극이 오기는 오는데 기다리면 되는구나. 기다리면. A는 기다린다. B는 꺼야 된다죠. 내가 꺼야 뭐가 끝나니까 스위치가 끝난다는 거죠. 전기 자극이 끝난다는 거죠. 스위치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그 두 원숭이는 어떤 게 학습된 거예요? 학습이 된 게 다르죠? A 원숭이는 전기 자극이 와도, 아, 그 원래 오게 돼 있는 거고,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B 원숭이는 뭐냐? 전기 자극이 오면 자기가 가서 팍 가서 또 스위치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되느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먹이를 줘요. 똑같은 먹이를 이렇게 줘가지고 약 6개월을 지나갑니다. 6개월. 6개월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전기자극 실험을 마치고 이제 A 원숭이가 B 원숭이를 관찰합니다. 관찰하니까 B 원숭이는 불과 한 달 만에 병으로 죽어버려요. 이 B 원숭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검을 해보니까 뱃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위궤양이 막 심각한 상태로 진행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물리적인 양으로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A 원숭이에게 주어진 전기적인 자극의 양이나 B 원숭이에게 주어진 자극의 양은 결과적으로 비슷하죠. 전기가 그 자극을 준 건 양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전기가 준 자극의 양이 비슷한데 B는 왜 죽어버리고 A는 한 달 동안 돼도 아무 멀쩡하더니 그 이후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를 통한 일체 유신소를 한번 관찰한 거죠. 그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거죠. 마음 먹기 나름. A 원숭이의 마음은 뭐였느냐? 이 고통은 기다리면 사라진다. 그게 뭐로서 학습되어 있었다. B 원숭이는 뭐냐? 내가 이 고통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A 원숭이에 속할 수도 있고 B 원숭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속에 보면은 B 원숭이 같은 사람 많아요. 내 아이면 이 문제는 못 푼다. 이래가지고 막 온갖 머리띠 동해 먹고 자기가 해결 다 합니다. 그래서 끝났나 하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또 해결하기 위해 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더라? 40대에 우리가 갑자기 뭐 돌연사 하는 사람들 있죠. 이때 B 원숭이. 근데 A 원숭이는 뭐냐? 조금 기다리면 자연스러운 해결 방식이 나온다. 라고 무엇에 맡길 줄 안다고 해. 세월. 이 원숭이는 뭘 알았다? 세월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월. 시간을 알고 있었다. 시간 함수. 겨울은 길지 않고 석 달 열을 부는 바람은 없더라. 그래서 이때의 가장 현명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해결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험을 마친 뒤에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다. 비원숭이는 멀리 한 달을 채 못 넘기고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그릇이라든지 운에 의한
예, 타고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변화 요소를 어차피 겪기 싫어도 겪게 된다는 거. 그 겪기 싫어도 그 겪어야 할 그때에 우리의 해결 방식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일 처음에 공존의 조건 찾아라 했죠. 공존의 조건. 개인적으로 조건을 개선하라. 조건을 개선하라. 개인적으로는 조건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이나 인간에게는 공존의 조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에서는 뭘 해? 무상함을 먼저 인지하라. 무상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젊은 놈 과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요. 젊은 사람 절대로 과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 절마가 옛날에는 뭐 어쨌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아주 매너 나쁜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그랬던 건 그랬 거고, 지금은 이러하다 해요. 그만큼 인간은 많은 세월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무대가 되지 않았을 때, 무엇으로 해요? 이 A 원숭이처럼 어떻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노력은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 그 다음에 공존의 조건을 찾는 노력. 그러나 그것으로도 지금 다 쓰실 수 없는 것들은 무엇으로의 운의 부득이한 흐름으로 보고 결국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라는 거죠. 이 세상 약 중에서 최고 좋은 약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상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나 낫는지 압니까? 예, 술을 많이 마신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예. 세월이 가야 낫습니다. 산호라면, 노래도 보면은,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온다, 이거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고, 지구명에도 뭐 있다? 뱃들 날 있다. 그만큼 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다. 그것을 항상 뭐에 머릿속에 두고, 그 변화의 양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릇, 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 삶의 선택,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다시 주제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욕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